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2017년 9월 고1 모의고사 3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hard enough 해서 가져오죠. 그것은 충분히 힘들어. to stick with 진주어. 자, stick with는 원래 들러붙다 뜻으로 고수하다. 자, 하면 골수. 시작부터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골수는 목표인데, 자, 어떤 목표냐면 that 생략 구조죠. 자, you want to accomplish. 너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목적어. 성취가 아니라 성취죠. 저도 피곤한데 컴퓨터도 피곤한가 봐 지금. 자, 그러나 sometimes 가끔씩 우리는 자 만드는데 목표를 또 that 생략 구조죠. 자, 어떤 목표냐면 that we are not even thrilled. 우리가 심지어 수동이에요. not even thrilled 되어지는, 심지어 흥분되지 않는 목표를. 자, about 여기까지 묻고, 자, in the first place는 시작부터요. 시작부터. 자, 우리는 세우는데, 자, resolution 해결책을 세우는데, 자, based on 근거되어서죠. 항상 비평들을 쓰죠. 자, on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무언가 주어동사 우리가, 자,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는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자, 우리가 뭐 별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혹은 무언가 또 의문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대생략 구조죠. 자, we are supposed to do,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했듯이요. 자, rather than은 그냥 than이죠. than 뭐보다는 really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 또 무언가 의문사. 자, 정말로 matters to us. matters가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자, 그래서 what이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습니다. 주의하세요. 뭐 뭔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딴 사람의 기대치 혹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근거해서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 this makes에서 this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this는 의미 없는 목표 세우기죠. 의미 없는 목표 세우기는, 자, makes 만들어요. 자, it도 감옥적으로 썼죠. 자, nearly는 거의. 자, impossible하게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to stick 아까도 나왔듯이 지목적어 고수하는 것을, 그 목표를. 왜? 의욕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reading more까지도 동명사가 주어져. 자, 하면 더 많이 읽는 것은, 자, is 단수 취급했습니다. 명사 구가 주어니까 단수. 좋은 습관. 습관. 자, 습관이에요. 자, but, 그러나, 자, if you are only doing it. 자, 너가 만약에 오직 하고 있는 중이라면, is은 뭐예요? reading이죠. 자, 읽기를. 자, because도 접속사. 자, 왜냐하면 너가 feel like, 느끼기 때문에. 자, that is, 자, that is 에서도 동격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대신 말하는 건 읽기가, 자, 또 what 의문사, 무언가 너가 supposed to do 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다면은, 자, not because 또 무엇 때문에 아니라 너가 실제로 원하는 게 나오겠죠.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want to read more, 더 많이 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부절을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you are going to, be going to죠. 동사원형. 자, will의 뜻으로 너는 have, 가지게 될 것인데 hard time. 자, have hard time 뒤에 ing 쓰죠. 서법 주의하시고 여기. 자, 하면 도달, 도달. 도달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될 목표에. instead 대신에, 지금 빈칸은 꽤 많이 나왔죠. 뭐 for 그냥 풀도 나왔고, because도 지금 난발시키고 있고, 이렇게 빈칸 느낌 요새 빈칸 문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에 만들어라는 뭐 지금 동사 원형은 명령문이에요. 만들어라. 자, 목표를 또 based on에서 근거해서. 자, 오늘 너의 자신이에요. 가장 핵심어는 자신의 가치에 근거해서, 이거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여기가 주제겠죠. 토픽. 자, now 지금 this is not to say. 자, 이것은 not to say. 비동사 to 동사 원형 비투용법이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비투용법 중에 예정, 의무, 가능, 의도에서 의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해석상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의도는 아니야. 자, say 대생략 구조고요. 사실상, 자, 너가 should read
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레스예요. 더 적게. 자, the idea is. 내가 하려는 아이디어는, 말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또 동격어의 보호로 썼죠. 자, to consider. first 삽입절입니다. to consider 동사 원형 써야 돼요. 보호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하라는 것이다. 자, 무언가 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썼죠. the thing which에 무언가 the thing which DTW 자, 무언가 matters to you. 자, matters는 또 아까도 똑같이 중요한, 너에게 중요한 것을 하라는, 아, 첫 번째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와서 figure out 하라는 것이야. 알아내다. 알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야. 자, 뭐를 what you need to do 까지. 자, 무언가 너가 필요한데 to do 할 필요 있는 것을 알아내. 자, to get there는 to 부정사 부사로 끊었죠. 맨 마지막에 to get there는 여기서는 reach의 뜻이죠. 도달하기 위해서 there는 사실상 여기서 뭐냐면 goal이에요. 너의 목표들에. 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강박관념으로 해야 되는 일 혹은 딴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끼지 말고 don't care 하란 말이죠. I don't care 하라고 너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라는 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달해라.